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4학년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저는 일단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거론되는 선수가 희민이 형인데 비슷한 조건이랑 비슷한 과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고, 일단 프로에 가서는 일단 그 팀의 장점을 알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슈터가 장점인 팀이라면은 그 슈터를 돕기 위해서 스크린 플레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저가 팀으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수비에서 일단 헬프 쪽인 면에서는 제가 좀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재활에 매진했기 때문에 일단 4학년 때 바로 경기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흐름이랑 경기 감각을 익히는 데 제일 최우선을 뒀고, 그 다음에 프로 선배들이 조언이 많았는데 일단 프로에 가면은 일단 슈팅을 보완을 많이 했나 해서 일단 운동 시간에도 슈팅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운동 외적인 시간에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이제 농구 영상도 많이 보고 일단 슈팅 위주의 그 기술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프로에 가서 어느 팀을 가서든 일단 제가 뛰지 않아도 벤치에 있다 이러고 이제 화이팅이 넘치고, 그리고 그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